천천히가 우려서 그래요.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들 뭐 뭔가 구경하고 다녀서 그래요. 제가 화장실 100번 가서 그래요. 야, 100번 가서 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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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 얘기하는데. 식당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. 며칠이나 계속 달라는 거하고 식당 100번 가는 거하고. 가는 건 화장실 가야 되는데. 저희 같은 경우는 식당을 일단 음식점을 가면은 더 이상 거기는 음식점이 아니라 전쟁터가 돼요.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맛집, 뭐 분위기, 뭐 이런 식당은 가본 적이 거의 없고 일단은 손님이 적어야 된다. 그리고 놀이방이 꼭 있어야 된다. 이게 두 가지고요. 아까 이제 가경인에도 음식이 두 편으로 나뉜다 그랬죠. 입맛이. 저희는 애 넷이 다 달라요. 그치? 우와. 그치? 아유, 엄마 불쌍해. 정말 야, 맞추기 힘들겠다. 네. 어떻게 해? 엄마는 이것저것 다 하니까 진짜 힘들겠다. 그걸 안 해? 그래, 힘들어. 지훈이 네가 좋아하는 건 뭐야? 저는 설렁탕, 추어탕, 삼계탕. 탕을 좋아해. 무슨 맛이 끝내주는 탕을 좋아해요. 탕. 그것도 감자탕은 빼고요. 저는요, 초밥을 좋아해요. 왜냐하면 초밥은 좀 부드러워서 짭짤하면서요. 입안에서 살살 녹거든요. 초밥그릇이 쭉쭉쭉 쌓이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. 저는요, 김밥이랑 피자요. 에? 김밥이랑 피자. 김밥이랑 피자. 그러니까 저희 또 막내딸은 면을 좋아해요. 그러니까 집안이 다 달라서 정말 외식 한번 하려 나가면 메뉴 먼저 정하기 예,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요. 뭘 먹어야 될지.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션 씨랑 정혜영 씨 부부가 애들이랑 다 와 있더라고요. 그쪽도 많잖아, 애들. 그쪽도 넷이잖아요. 근데 저희 집이랑 똑같아요. 아빠랑 아이들이랑 먼저 먹고 다 나가요. 그러면 엄마, 정혜영 씨 혼자서 애들 남은 걸 다 모아서 마지막에 그걸 먹고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정혜영 씨도 얼마나 먹고 싶었던 메뉴가 있을까. 저도 제가 먹고 싶은 걸 지금까지 결혼해서 제 거를 따로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. 아유, 아프다. 아무튼 엄마가 이렇게 산다. 그러니까 제가 잘 크라고. 엄마, 제 생각에는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먹을 때는 우선 저희들을 뭐 TV를 틀어줘가지고 관심을 끈 다음에 물을 닫아놓고 그냥 혼자? 둘이 같이 가면 그러면서 TV 실컷 보고 엄마 나중에 돌아와서 TV 끈 다음에 놀라고 하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. 이게 강도가 경찰한테 전해서 나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아, 나 잡으려면요. 예, 예. 뒷문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. 뭐 뭔가 따로 싶은 게 뭐 있어요? 야, 눈물을 흘리시면서 따로 싶은 게 뭐 있어요? 찾으실 것 같아요. 사진왕, 계산왕. 어? 우리 언니. 우리 엄마는 엄마가 계산왕이라는 거죠? 아니요, 사진왕이고요. 우리 아빠는 계산왕. 오, 그래요? 아주 좋은 거야. 왜 우리 엄마가 사진왕이냐면요, 우리 엄마는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사진왕이고요. 우리 아빠는 계산을 너무 많이 해서 계산왕이에요. 근데 저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어? 아, 왜 이상한 것 같아요? 저번에 제가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는데요. 제가 딱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잠깐 산지부터 하고요. 먹던 거 다시 내려놔 그러셨어요. 먹으려고 그러면 잠깐 내려놔 그 사진부터 찍고. 네. 제가 맛집이랑 그러니까 미식 간 것 같아요. 저희 집이. 그래서 맛집이랑 뭐 맛있는 음식 같은 거 하나 찍어서 이렇게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하니까 저는 나름 정보 공유도 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배가 고픈 아이한테 잠깐만 이러고 사진을 막 찍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미안하네요. 그렇죠. 아, 그거. 알았어. 이제 뭐 한 10장 찍을 거 5장만 찍을게. 아, 지금 찍겠다는 거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맞춰주려고 딱 갖다 놓으면 찍어, 빨리 찍어. 그리고 기다려요. 짜증은 나지만. 진짜 빨리 찍어야 돼요. 한 방에 딱 찍고 막아야 되는데 그걸 뭐 막. 네. 여러 가구대 찍는다니까요. 그러면 안 되지. 음식 찍고 같이 음식, 찍고. 주인분도 되게 싫어한대요, 그걸. 왜 음식을 빨리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다 식은 다음에 그걸 먹으니까 네. 그거 찍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, 주인분들도. 몇 분 안 걸려요. 그래? 지영 네. 그만 아빠는요? 우리 아빠는요. 분명히 저한테 돈 이제 없다 그랬는데요. 저번에 분유빵 가족 몇몇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요. 아빠가 미리 계산해 놓으셔서 많이 당황하신 것 같으셨어요.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건 좋아하는데 가서 이제
계산을 해야 될 무렵이 되면 그 약간 주춤주춤하는 그 분위기가 싫은 거예요. 아, 그래서 얼른 가서, 네, 얼른 가서 해버리고 아, 아니면 좋아. 몰래 가서 해버리고 약간 이러니까. 아이고, 아빠가 서부사.